품바가 지금부터 나와가지고 1시간 15분 동안 합니다. 정확하게 1시간 15분 동안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문을 닫고 퇴근합니다. 자, 네가 마지막 타임이야. 1시간 15분 동안. 자, 음악 준비됐습니다. 우리 나공주 품바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공주가요. 공주가요. 그러면 화장 먹어볼게요. 화장? 네. 목 상태가 안 좋은데. 괜찮아요. 하긴 뭐 니만의 또 매력입니까? 네. 네. 자, 우리 하등이라는 노래, 김수희 씨가 부른 노래 가봅니다. 네. 그래서 부를 거구나. 네. 아, 그러면 사람들 좀 일찍 가시면 좀 일찍 끝낼 수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사람들이 가셔도잖아. 네. 그냥 11시까지는 해야 돼. 아. 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여기 카메라 찍는 시는 하나, 둘, 세 명만 있어도 해야 돼. 그냥 카메라 보고 안녕하세요 나공주야 이렇게 하면서. 알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 카메라 보고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유튜브 그 댓글을 보면은 나공주 품바는 참 예쁘고 또 공연도 잘하고 그러는데 인사성이 없대. 응, 카메라 보고. 안녕하세요. 아니, 저 카메라 먼저 1번, 2번, 3번. 네, 먼저 1번 카메라. 안녕하세요. 강원도순의 나공주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강원도순의 나공주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강원도순의 나공주 인사드려요. 자, 4번 카메라. 자, 4번. 안녕하세요. 강원도순의 나공주 인사드려요. 네. 언니 어디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강원도에서 왔어요. 아우, 반갑네요. 진짜 예, 반가워요. 생긴 게 강원도가 생겼네요. 나공주 품바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구나. 아, 강원도에서. 강원도 어디? 강릉 아니면 뭐 어디? 홍천. 홍천? 지금서 그렇게 힘들게. 저희들이 홍천을 잘 안 가요. 왜냐면 장사 좋다 해가지고. 꼭풀어졌다. 아니요, 진짜 저기 홍천 괜찮아요. 예, 개척가에서 그 행사하는데 예, 장사 좋네 안 돼요. 자, 그럼 맞아. 너무 예뻤던. 저희들이 한번 홍천에 이제 행사를 갔는데 비와가지고 장비 다 잠기고, 예, 붙잡고 다 잠기고 떠내려가가지고 우리서 안녕. 자,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고 우리 나공주 품바 계속해서 11시까지 가보겠습니다. 알겠어. 오케이. 하등 먼저. 그리고 좀 웃으면서. 그렇지. 너는 웃는 게 매력적이야. 아니 웃으니까 자. 자꾸 또라이 같다 그러고 막 생각 없어 보인다 그래가지고요. 저 안 웃고 그냥 진지하게 가려고. 또라이 같이 보여요? 아닌지요? 아, 자꾸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지하게 할게요. 그러면 진지하게 하려면은 먼저 이 화등에 노래 부를 때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할게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노래 한 곡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저녁 되니까 바닷가 쪽이라 그런가 습해가지고 목이 좀 빨리 좀 쉬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화등 조용한 노래 한 곡 더 올라가겠습니다. 촬영 경례.
좀 목소리가 좀 허숙해가지고 좀 들을만 하지 않았지요? 좋아요. 괜찮아요? 아 진짜 목이 좀 잘 안 나가지고 죄송해요. 그래도 열심히 좀 최선을 다 해볼게요. 괜찮아요? 네. 다음 노래 또 해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우리 사장님 좋아하는 엄지엄지 척 할까요? 그러면 밤에는 귀엽고 깜찍하게 엄지엄지 척 알아요? 홍진영 씨 노래? 그걸로 한번 가볼게요. 아 저기 나봉주 씨. 네. 그 내일. 아 여기서. 네. 내일 여기서. 네. 네. 추천해 준다고. 아 여기서요? 네 여기서. 내일 제주도 여행권 준대요. 시간 되시면 저녁에 많이 나오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할까요 그러면? 네? 아니 아까 뒤에서. 여기서 하고 엄지척 하면 되죠. 왜냐면은 네. 그 우리 또 귀공자 단장이 네. 얘기를 또 해주라고 하네요. 네. 어, 손님분들이 몇 분 안 계셔도 내일 저희들이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루에 한 번씩 여기 계시는 분들 한해서 제주도 여행권을 추첨을 해가지고 뽑아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이 많으면 뭐 3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 네, 한 명을 딱 추첨을 해가지고 부부끼리 두 명, 네, 훈련도 괜찮고 두 명을 갈 수 있습니다. 네, 제주도 그 렌트도 공짜, 요트 타는 것도 공짜, 호텔 조금 보태야 돼요. 네, 호텔비는 조금 보태, 비행기도 공짜, 네, 호텔비만 조금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편하게 그 연속으로 여기서 하고 엄지척하고 조금 연달아 갈게요. 오케이, 그런 자신감 멋있어. 네. 머리 조금 여기 좀 삐뚤다. 아, 가위도 이따 잘랐네. 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곡 들으면 돼. 왜 이래요? 깜짝 놀랐네. 진짜 얼굴 못 봐주겠다, 진짜. 진짜. 저 진짜 스승 탈퇴할 거예요, 진짜. 아니. 아, 제자 탈퇴한다는 거죠? 아? 스승이 탈퇴한데. 아 말이 좀 꼬일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 맞아 꼬일 수도 있지 너는 말 많이 하지 마 알겠어요 그러면은 진짜 또라이인 거 다 티나 아 그래요? 자. 진짜 풀이 선언할 거예요 진짜 풀이 선언할 때 어디 가서 신청하면 아까 시청 가서 하면서요 시청 가서 아 시청 가서 할 거예요 내일 진짜 아 진짜 못생겼다 아, 이런 말이 딱 맞는 거 같아 그냥 사돈 남발 한다고 아 너는 뭐 예쁜 저 나는... 오빠랑 사돈 아닌데요? 빨리 노래만 주세요.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얼굴에 지금 손 하나도 안 댔어요. 진짜 성형 수술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800만 원짜리 한 얼굴이에요. 어머 대 좀 죽어버릴 거야 진짜.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기공자한테 지금 또 꼬시고 있습니다. 안 꼬시고 한 번만 더 하자고 한 번만 아니 기공자가 기공자 너도 그랬잖아 한 번만 더 하자고 예 네. 어디 야 어딜 제일 전체 그럼 새 여자 만나는 게 빠르시겠네요 근데 우리가 네. 지금 이 얘기 하는데 내가 잠깐 봤거든 근데 시아버님이 지금 웃고 있더라고 어디요 아 진짜 시아버지 아니라고요 아버님이라고요 야. 기공자 아버지라고요 아 진짜 아 진짜 왜 몇 번을 얘기했는데 기공자 아버지가 시아버지지 왜 시아버지인데요 아버님인지 아 공부 못하는 사람 들어가 있어 아 진짜 아 바보 같아 진짜 아 저렇게 무식한 사람은 스승이라 해서 죄송해요 진짜. 원래 금방수 펑마님이 제 스승님이세요 지금 사람들이 다 알고 웃고 있는 거야 아니거든요 그래 아, 좀 들어가 있어요, 노래하게요. 노랫말이 아, 진짜. 아니, 나는 너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맞아요. 왜냐면은, 혼자 11시까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서 도와줘야 니가 그림이 들지. 감사해요. 저 다, 돈 나올리다. 응? 돈 나올리다고. 진짜. 자, 먹는 거하고 돈 주는 거는 무지하게 빨라요. 자. 난 돈 주는 것보다 먹는 거 주는 게 더 좋더라. 진짜 그래요. 혹시 여기 멸치 파시는 분 계세요, 혹시? 멸치? 어, 한 명도 없네. 멸치 나름 아이가 젓갈이요. 아, 젓갈. 젓갈인지, 나름 건지. 자. 그러면은, 뭐요? 생멸. 아, 이거? 아, 나 들어갈 거예요. 자. 마이크 빠뜨려준다. 아, 하라고. 자, 우리
저 공주가 이제 엎지쳐가고 여기서 연속으로 갑니다. 자, 음악 준비됐습니다. 출발! 여기서부터 주세요. 엄지척부터 해놓고 그만 이상하게 내가 진짜 저 새끼부터 내년 자르고 와야겠다. 그게 더 빠르겠지요. 제가 프리셔널 하는 것보다. 아니 우리가 그만큼 시간을 줬잖아. 예, 뭐 엄지척하고 여기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뒤에 아무거나 주면 되지 그냥. 그게 그거죠. 엄지척 한다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엄지척 한다. 잠깐 네가 고생이 많다. 그치요? 내가 생각해도 네가 고생이 감사해요 야, 선생님. 자 음악 오늘 좀 똑똑해 보이시네 잠깐. 감사해요. 자 음악 준비됐습니다. 이제 하산을 할 거다. 어디 가서? 에? 어디 가서? 뭐 어디서요? 판타스틱에서 풀이 선언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시청이요. 그래. 자 다음에 제가 여기 없으면 시청과 신고하잖아요. 아, 한팔통만 가르쳐줬다, 맞다. 어디가 사냐고 했더니, 각 단장님한테 프리션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단장님들이 저 무식하다고 안 쓴대요. 그러면, 그냥 여기, 상황 봐서, 상황 봐서. 그럼 여기서 준비됐으면, 뮤직! 큐! 아, 엄지척이구나. 아, 나는 자꾸 밥을 만드는 것 같아.
시간도 늦었으니까 꽃길 한번 나가겠습니다. 꽃길 준비된 거 있어요? 준비됐어요. 되는 거 있는 게 아니고 나 자꾸 왜 말을 이상하게 하죠? 진짜 공부하러 들어가 버릴 거예요. 진짜 공부 조금 더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꽃길 준비됐으면 잔잔한 게 한 곡 나갑니다. 차렷! 경례! 야, 창피하다니까. 야, 갓나야. 말빨침이라니까. 장피했다고. 진짜. 뽀글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니, 꽃길이 두 글자인데 그걸 몰라요? 꽃길을 찍어가지고 여자에서 두 개를 내리면 돼요. 진짜 뽀글이 죽는 날인데 생일이에요, 진짜. 잔잔하게 꽃길 받아.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나는 디스코로 치세요. 디스코로. 그냥 디스코로. 이건
거를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정말 감사해요. 아, 내일은 좀 목 좀 괜찮아진 다음에 올라올게요. 근데 좀 오늘 출근이 늦으신 것 같아요. 왕수품은 끝나셨는데 어떡해요? 아, 친구들 모시고 온다고요? 아, 그런 것만 진짜 저희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 고향이 부산이세요? 아, 그러면은, 네. 아, 안 주셔도 되는데요, 진짜. 아, 감사드려요. 예, 네, 내일, 한 11시서부터 시작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좀, 나오셔요. 아, 그럼 어떡해요? 그, 저희들 이제 마무리하고, 네. 여자분들은 밥상 차리게. 아, 밥상 차려 갑시다. 그러면 전 지금까지 강원도성의 나봉주였습니다. 피에르 형수, 밥상. 유튜브 찍으시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